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1단계부터 함께 할게요. 자, 1번 문제 남았습니다. 문제 드립니다. 이것으로 시작하는 한자어 포복절 이것은 배를 그러안고 넘어질 정도로 몹시 웃음 뭘까요? 도 맞습니다. 도시 미인도 미인도 있습니다. 가도책 가도책은 표준어가 아닙니다. 가도책 말고요. 눈도장, 모돌이, 손도끼, 윗돌이 등이 있습니다. 이한규 씨 1단계 150점 획득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1단계 모두 풀어봤습니다. 현재 점수 양윤희 씨 100점, 김영득 씨 150점, 오해도 씨, 김선영 씨 300점, 이한규 씨 150점입니다. 우리말 겨루기 제 2단계 연상남 마을 마치기. 우리 딸 발휘되면 좋겠다. 우리 딸 최고. 2단계 연상 문제 오늘도 6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.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름절 첫 번째 도움말 가름 이것. 김영득 씨, 김선영 씨, 이한규 씨, 오해도 씨까지 200점 도전합니다. 구름 이것. 양윤희 씨 150점 도전합니다. 자, 오늘 우리말 다시 겨루기. 겨루고 별러서 다시 나오셔서 그런가요? 첫 번째 문제부터 대부분이 200점 도전하셨고 또 150점까지 도전을 하셨습니다. 과연 200점 도전자 네 분은 어떤 답일까요? 네 분 모두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. 김선영 씨 생각은요? 일을 하고 들어왔거나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옷을 갈아입는 걸 가름옷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가름옷이다. 양윤희 씨 답도 함께 확인합니다. 역시 옷이네요. 구름 옷이란 말이 있을까요? 구름 옷 보니까 헷갈리시죠? 내가 너무 성급했나? 하나 더 확인합니다. 도움말. 놀이. 혹시 다른 답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? 그래도 옷인가요? 하나 더 확인합니다. 고가. 정답은 옷입니다. 오늘 도움말들은 모두 옷과 견낱말을 이룰 수 있는 낱말들이었죠. 구름옷, 구름처럼 가볍고 아름다운 옷이 구름옷이고요. 놀이옷, 주로 어린아이가 놀 때 입는 움직이기 편한 모양으로 만든 옷. 그리고 고가옷, 알록달록 곱게 만든 아기들의 옷이지요. 그래서 도움말들과 견낱말 이루는 말, 바로 옷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. 시옷 디귿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 노닥노닥 김선영 씨, 양윤희 씨 200점 도전합니다. 김영득 씨, 오해도 씨까지 200점 도전합니다. 지지지지 도움말 두 개 봤고요. 세 번째 시설 시설 제제제제 이번 도움말들 참 재밌습니다. 지지지지 제제제제 이한규 씨 답을 쓰셨는지 먼저 확인해보죠. 생각이 안 나셨나 봅니다. 제제제제 지지지지 과연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지 궁금하시죠? 예. 네 분 한번 답 확인해보죠. 네 분은 같은 답입니다. 수다 오해도 씨 노닥노닥, 그게 느긋하게 앉아서 얘기하면 그 노닥노닥 하는 수다. 수다? 예, 예. 평소에 친구들과 수다 많이 떠세요? 예, 예. 그리고 제제제제도. 네. 제제거린다, 뭐, 이렇게 하고. 혹시 지지지지는 뭘까요? 글쎄요, 지지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시설시설? 시설시설도 수다 떨 때, 말을 할 때, 시설시설. 김영득 씨는 네. 평소에 수다 떨 때 어떻게? 평소에 수다 떨 사람이 없어요.